인터넷 연결을 하면은 와이파이 입력을 해야 되고 비번을 입력을 하려면 키보드가 필요해. 그럼 키보드를 그냥 입력을 하면 되지. 어차피 SSD 연동은 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요. What? 아, 부트 매니저가 얘로 들어간 거였잖아.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는 안 되잖아. 아하! 뽑으면 안 됐네? 안녕하세요. 엔딩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팀덱 구매한 지 이제 한달좀 됐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순정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쓰는 거는 SD카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스팀덱 쓰시는 유저분들은 처음 구매하시고 개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용감 개선 같은 부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용한 지가 좀 지났다 보니까 그래도 개조를 조금 해야겠구나 싶어서 오늘 스팀덱 개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조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할 거는 첫 번째 용량 확장 및 성능 개선을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 스틱의 갈림, 이것도 커스텀을 할 거고, 세 번째는 스틱 커스텀을 할 겁니다. 근데 스틱 커스텀이라고 하면 뭐 크게 별건 아니고 그냥 위에 커버 씌우는 거 정도? 아 근데 그거는 잠깐 써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하고 이제 떼거나 말거나 할 거 같긴 한데, 그렇게 총 세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커스텀이 스팀덱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스팀덱 같은 경우는 용량별로 제품을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64기가, 256기가, 그리고 512기가 이렇게 총 세 가지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고, 각자 가격이 589,000원, 789,000원, 그리고 989,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64기가랑 512기가랑 40만원이나 차이 나죠. 거의 제품 하나 정도를 새로 살 수준의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건데, 개선되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녹물레어 코팅으로 바뀌는 거랑 소소한 추가적으로 주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거는 뭐 가격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용량 확장이겠죠. 근데 용량이 512기가 추가 하나 한다고 40만원이나 추가로 내는 거는 조금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64기가 모델 저처럼 이렇게 구매를 하신 다음에 SSD를 변경하는 커스텀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스팀덱에 변경할 SSD를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64기가 모델이 eMMC가 들어가고, 256 그리고 512가 M.2 NVMe SSD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M.2 NVMe SSD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280 규격의 M.2 NVMe SSD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스팀덱에는 독특하게 280 규격이 아니고 230 규격을 사용합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 길이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고요. 숫자가 커지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230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정발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엄청 적어요. 280 규격 중에서 칩 자체가 950 프로 마냥 전체 다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앞부분에만 칩이 달려있어가지고 230 규격으로 이제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장착드리는 건 비추천을 드리고요. 국내 230 규격 SSD들을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뭐 메이저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꽤나 마이너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성능이 엄청 뛰어난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성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라, 그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사용하실 거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요 제품 웨스턴 디지털의 SN740을 사용을 할 겁니다. 요 제품이 팀덱에 변경할 수 있는 230 SSD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예전에는 구매하는데 뭐 해외 직구해야 됐고 이렇게 좀 귀찮았었는데, 요즘에 스팀덱이 나온 지가 이제 좀 됐다 보니까 구매 대행들이 꽤나 있어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TB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이게 용량이 가장 큰 모델입니다. 요 제품이 이제 225,000원에 풀려가지고 저는 그걸 구매를 했고, 평상시 할인 안 할 때 구매하시면 이게 25만원 정도 하고, 1TB 모델이 10만원대 초반, 한 12만원 정도쯤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SSD가 PCI Express 4.0을 지원을 하는데, 스팀덱은 PCI Express 3.0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눈쟁이님, 아니 PCI Express 4.0 지원도 안 하는데 굳이 PCI Express 4.0 SSD를 달려는 이유가 뭔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 PCI Express 3.0까지만 지원하더라도 사실상 그 연속 읽기 수준
수준이나 영속 쓰기 같은 경우만 최대 제약 대역폭에 걸려가지고 못 쓰는 거고, 이제 게임 로딩하거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랜덤 4K 읽기 쓰기 속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온전히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PC 익스프레스 3.0에서도 이제 최신 PC 익스프레스 4.0 규격을 지원하는 SSD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3.0은 최신 제품들이 낸드가 개선돼서 잘 요즘엔 안 나오는데, 4.0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개선이 돼서 나와서 이제 4K 읽기 쓰기 속도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가장 좋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으로 교체를 할 거고, 이제 제품을 준비하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SD카드 사용 중이면 이거 분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시면은 이제 분리를 할 때 이 SD카드가 반갈죽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삼성 거 512 이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셔야 됩니다. 이 다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배터리 보호 모드를 켜야 됩니다. 요거는 이 스팀덱 제조사인 밸브에서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볼륨 높이기 버튼 요거 누른 상태로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바이오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셋업 유틸리티를 들어가셔서 파워에서 배터리 스토리지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시스템 will be powered down if you select yes 이제 누르면은 꺼진답니다. 배터리 보호 모드 이렇게 켜주시면 완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뒷판을 이제 돌리셔가지고 나사를 빼줘야 됩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PH0랑 PH1을 쓰면 된다고 하던데, 일단 PH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 나사 규격일 거예요. 미세 나사 규격이 아니고 PH1으로. 오, 딱 맞네. 오, 이게 이제 정밀 나사 규격을 써야 될 것 같이 생겨보는데 PH1으로 됩니다. PH1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큰 드라이버 있죠, 거기에 들어간 게 PH2였나? 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큰 규격이네요. 교체하기 쉽게 하려고 조금 더 큰 규격으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 여기 센터 4개 같은 경우는 힘 줘서 눌리고 빼셔도 상관이 없는데, 안에 이제 너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철제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끝에 이제 4개 있죠? 요거는 이게 플라스틱 자체 하우징에 결합을 시키는 나사다 보니까 너무 힘을 세게 주고 하시면은 나사산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가지고, 망가지면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사를 다 떼고 나면은 나머지는 넣어서 빼면 되겠죠? 여기 안에 이제 필수로 모여있는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백버튼 같은 경우가, 나는 근데 스팀덱이 사실상 설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버튼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기압이 버튼 자체도 너무 낮기도 하고, 그래서 백버튼이 4개가 있긴 한데 사실상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커스텀이 가능하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여기 그냥 납땜돼 있는 거 4개 빼고 버튼 자체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성온 버튼 같은 그런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나사 총 3개를 더 빼야 됩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은박지 안에 하나 빼야 되는데, 은박지 안에 먼저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 되고요. 이제 서멀패드가 달려있네요. 이거 서멀패드는 건드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 SOC겠죠? 여기 이제 AMD CPU, CPU라고 해야 될까? 내장글까지 달아있는 APU 그 친구가 이제 달려있을 거고, 거기서 히트파이프가 있어서 여기 팬으로 이렇게 바람을 상단으로 보내는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뭐 여러 칩들이 있는데 저희가 알바는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아날로그 스틱 있죠? 얘들을 뜯어가지고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구매도 아직 안 했고, 저희가 바꿔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이쪽 아래 있는 이 친구가 이제 SSD예요. 이 친구를 나사를 제거를 해주고요, 방열 커버라고 해야 될까? 벗겨주면은 이렇게 SSD가 달려 있습니다. 오레세? 아무튼 이상한 SSD가 달려 있어요. 저는 처음에 EMMC라고 해가지고 그건 줄 알았거든요. 아예 통합돼 있는. 그래서 64기가 모델은 SSD 못 받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그냥 SATA SSD 마냥 이런 규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 친구를 바꿔주면 됩니다. 쉬워요. 똑같이 넣고요, 분해했던 대로 역순으로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짜잔! 교체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체만 끝난다고 끝이 아니죠? 기존 여기 SSD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운영체제가 들어있었죠. 뭐 게임도 있긴 했지만 사실상 여기 말고 저는 SD카드에 넣어서 했었고,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운영체제 설치 어디서 하냐? USB에 만들어 오셔야죠. 윈도우 설치하는 거 마냥 이 스팀 OS 자체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스팀덱 용이 있고요, 아닌 게 있는데, 스팀덱 용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 설명이 있는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약간 압축파
파일 같은 무슨 BDG 무슨 이미지 파일 있는데 그거를 받으시고 루퍼스를 이용을 해서 8기가 이상 메모리 카드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A타입은 지원 안 하고 C타입을 지원하기 때문에 독 있으시면 독에다가 장착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젠더 같은 거 그냥 하나 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장착을 해주시고요. 볼륨 하의 전원 버튼을 이번에 누릅니다. 볼륨 상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배터리 보호 모드를 켜가지고 이거 전원을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배터리 보호 모드를 풀어야 돼요. 전원 연결을 해주시고 플러스 전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디폴트 부트 미싱 올 부트 페일드 인스타트 리커버리 뭐지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고 그래서 EFI 부트 디바이스 요거를 클릭해줍니다. 삼성 플래시 드라이버 제 건 이제 삼성 거기 때문에 선택이 됐고요. 아 조금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나를 더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스틱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아날로그 스틱 부분에 약간 검은색 띠같이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시죠? 요거가 이제 이 아날로그 스틱을 돌리면서 여기 갈려서 그렇습니다. 소리 잘 들어보시면은 약간 갈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스팀덱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웬만한 컨트롤러는 싹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느낌 자체도 플라스틱끼리 갈리는 느낌이 나서 마찰력이 좀 있게 느껴지고 아무래도 갈려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보통 어떤 처리를 하냐? 여기다가 이런 테이프를 붙입니다. 이게 이제 ASF110이라는 테프론 테이프입니다. 테프론이라고 하면 마우스 피트에 들어가는 PTFE 소재로 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제 테이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기둥 주변에다가 감아주면은 그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아니 너무 빨리 됐는데요? 리사이즈를 할 겁니다. 이걸 왜 리사이즈를 하냐? 저는 여기에 2테라만큼 게임을 다 들고 다닐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티션을 나눠두는 겁니다. 컴퓨터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나눈 것 마냥 나눠서 이제 C드라이브에는 윈도우 깔고 D드라이브에는 팀OS 깔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하냐? 가상 키보드 없니? 아니 디스커버를 사용을 하려면 애초에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을 하면은 와이파이 입력을 해야 되고 비번을 입력을 하려면 키보드가 필요해. 그럼 키보드를 그냥 입력을 하게 되겠지. 어차피 SSD 연동은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필요가 없어요. What? 아 부트 매니저가 얘로 들어간 거였잖아.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는 안 되잖아. 아하! 뽑으면 안 됐네? 이렇게 된 거 설치 먼저 하자 그냥. 아, 뭐 설치하는 도중에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있자. 요것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커스텀 한다고 했죠? 커스텀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커버 끼우는 거죠? 네, 스컬 앤 코 코땡이고요. 요것도 괜찮긴 한데 접지가 좀 부족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들어있는 게 큰 거는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작은 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돌토돌한 게 된 원래 거랑 비슷한 약간 오돌토돌 요건 약간 듀얼센스랑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접지가 좀 잘 되는 재질 같은 느낌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골 마크가 박혀있고 요건 중간에 조금 더 볼록 튀어나와 있고 요건 온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꼽아볼까? 오! 뭔가 느낌 있는데요? 요건 조금 더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마찰로 따지면 이게 나은데 얘는 약간 찐득거리는 느낌이고 요거는 조금 더 찰싹 잘 붙어있는 느낌? 별거 없죠? 이거는? 다시 걸로 가봅시다. 마치 크리스탈 디스크 마냥 돼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뜨죠. 지금 현재 장착돼 있는 SSD 속도가 얼만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연속 읽기가 3400, 연속 쓰기가 3200 정도 나오고 이제 읽기 속도 자체가 70! 굉장히 솔직히 저 사이즈에 2TB가 박혀있는 PCI Express 3.0을 규격을 사용하는 지금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저는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신 이런 제품들은 100단위가 넘어가지만 그런 PCI Express 4.0 으로 연결한 가장 최신 규격인 제품인 거고 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르고 당연히 칩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것도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스팀덱에 쓰기는 사실상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총 성능이 요 정도 나오고요. SD카드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네 비교도 안 됩니다. 연속 읽기 속도가 100이 안 나와요. 근데 아까 그 3000이 나왔죠. 그러니까 30배입니다 물론 랜덤 차이도 거의 한 7배 넘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감 속도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날로그 스틱이 아날로그 말고 홀 센서를 사용한 스틱도 이제 별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밸브 말고 서드 파티로. 그래서 그걸로 바꾸면은 이 스틱 쏠림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점점
점점 센터에서 벗어나고 막 쏠리고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방지해주는 건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일단 바꿀 거긴 하고 그거 말고 이제 대표적인 불량 중에 하나가 이 햅틱 불량입니다. 햅틱 진동이 좀 이상해요.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은 안 그런데 오른쪽이 좀 이상해서 뭐야 지금은 또 살짝 괜찮은 것 같네요? 뭐지? 한번 뜯었다가 붙이니까 여기는 손도 안 댔는데 좀 괜찮은 살짝 이상해요. 살짝 위치가 이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동이? 여기는 손가락 대는 위치에 진동이 오는 느낌이라면 여긴 아닌 느낌? 약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불량이 있고 그 좌우 색이 다른 거 우측이 약한 거 지금 저도 우측이 여전히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강도도 바꿀 수 있는데 바꾼다고 해서 그 느낌이 비슷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 터치패드를 사용하는 게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저는 교품 신청은 아예 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온도 부분 때문에 써멀그리스를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써멀그리스 말고 이제 써멀패드로 써멀그리스 교체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고요. 순정이나 뭐 제가 사용하는 저런 거 막 곰써멀 익스트림 이런 걸 바꾸는 거랑 써멀패드 바꾸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저는 당장 뭐 저사양 게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체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굳이 그것까지는 안 했고 뭐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추가적인 커스텀을 해보도록 하고 메인 목적 자체는 아날로그 이거 감는 거랑 SSD 바꾸는 게 가장 메인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일단은 제 오른쪽은 전혀 닿을 때 이제 소리가 거의 없죠. 왼쪽은 이게 사용을 해서 그런가 살짝 있긴 한데 훨씬 덜합니다. 원래는 거의 제로 수준은 없어지는데 제가 좀 잘못 감은 건가 조금 있네요. 저는 뭐 이건 뭐 개인적으로 다시 간단히 해보면 될 거고 제대로 감은 것 같은데 희한하네. 일단은 이 정도만 해도 원래에 비해서 훨씬 낫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스팀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기기예요. 옛날 마치 PSP 제가 중학교 때 PSP를 샀었단 말이에요. 중고로 12만원 주고 그 플스 월드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C급 그래서 PSP 사가지고 진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스팀덱을 사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그거와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샀을 때도 이만큼은 안 했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즘 스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크류 게임들이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고사양 게임용으로는 굳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사양류 좀 킬링타임용 컨텐츠 위주로 즐기면 진짜 정말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격이 일단은 50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 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SSD 교체하고 하면은 뭐 한 7-80만원 정도 하지만 다른 UMPC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뭐 닌텐도 스위치에 비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타이틀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전용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사양도 더 좋고 할 수 있는 게임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게임을 별도로 안 사야 되는 것도 최고의 장점이에요. 본인이 PC에서 게임을 많이 해서 스팀 게임이 많이 있다면 그 게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세이 파일도 그대로 연동해 쓸 수 있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팀에서 별도로 했다라도 게임을 새로 사야 되거든. 이게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것만 해도 진짜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저는 스팀덱 강추드립니다. 진짜 강추드려요. 최고의 기기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최고 그 자체의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LCD인데도 진짜 상당히 퀄리티도 좋고 시야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점을 꼽을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제 말 뭔지 아실 거예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히! 게임해야지! 저래도 게임해야지! 설날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게임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한 시간 뚝딱! 에어팟 끼고 하면 진짜 뚝딱이에요. 진짜 에어팟이나 그 소니 그 있죠? 그거 끼고 하면 진짜 뚝딱이에요. 진짜 강추!